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인도로 돌진을 시도한 뒤 건물 앞에 멈춰선 차량.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새벽 3시 24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불에 탄 차량 한 대가 보이고 119 대원들이 모여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싣고 인도를 향해 달렸고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멈춰선 뒤 운전자가 차 안에 방화를 했는데요. 다행히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지만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70대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노린 보험 사기범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차량이 천천히 후진 중인데요.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달려와 어깨를 들이받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어깨를 들이받는 일명 어깨치기 수법인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발등을 다친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에 해외에서 즐긴 수상 스포츠 사진을 올려 덜미가 잡혔는데요.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페 앞에 있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는 남성.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 사건의 영상인데요.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주거지를 파악해 어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남성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20여만 원의 추징금 또한 추가로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마약 매수는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된 황하나는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이 황하나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인데 집행유예로 나왔네요. 좀 네. 집행유예로 나오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좀 쉽게 풀려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일단 검찰 구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유철 씨와 함께 올해 한 2~3월경에 한 6차례 정도 마약 투약한 게 있고 2015년에도 이제 마약을 3차례 정도 투약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법원이 봤었을 때 투약한 것 외에 유통을 시키거나 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범죄 경력도 없다라는 일종의 초범이라는 거고 또 박유천 씨도 사실 거의 비슷한 게 대부분의 범죄를 같이 공범이다시피 했었는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징역형만 1년으로 2개월 정도 길고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집행유예로 오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행유예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사건 상황실에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분신을 네. 시도한 남성인데 사실 이제 한일 관계 특히 경제 문제, 경제 보복,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상황에서 예. 반일 감정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저 경찰이 지금 뭐 차량도 감식하고 있고 주변에 CCTV도 확인을 하고 또 이 숨진 남성의 가족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예. 이제 정확한 그 이 방화 동기 같은 거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남성이 본인의 지인하고 이 일본에 대한 그 반감을 토로했다는 통화를 좀 했다는 걸 네. 확인을 했어요. 다만 그 통화 과정에 무슨 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본과의 어떤 경제 보복 관련된 이야기는 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즉 말하면 기본적인 어떤 그 반일 감정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고요. 꼭 그 연관관계를 좀 또 따져본다면 장인이 강제징용을 갔다 왔다는 그 가족 진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을 그 참고로 해서 아직 유서는 발견 못했고요. 예, 예. 참고인 조사라든지 뭐 휴대폰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한 하여튼 이 그 이 방화 동기 같은 거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뭐 저도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본이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는지 사실 뭐 경제 문제를 해서 이렇게 보복,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한일 감정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왜 이런 입장들을 계속 내놓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